자, 이번 경기는 게틀링포 총 다섯 부대 vs 미 해병대 10부대 총 6,000명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게틀링포냐 아니면은 미 해병대냐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아까보다는 물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렉은 아마 없을 거예요. 15,000명도 돌린 컴퓨터인데 이거 하나 못 돌리겠습니까? 그러면은 빠른 전투를 위하여 좀 최전방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언덕길. 딱 언덕길. 준비 끝. 자,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게틀링은 총 한 개당 한 부대당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. 총 5개니까 20문 되겠습니다. 게틀링은 20문이에요. VS 저쪽에 전황파 6,000명의 미 해병대입니다. 6,000명이에요. 6,000명? 농담이 아니라 진짜 6,000명. 유루 1,000명. 6,000명입니다. 과연 막부파가 조낭파의 미 해병대 6,000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? 아, 여러분 학교 인원의 한 10배 정도 될 거예요. 요즘 학교 한 600명 되나요? 10배 정도 될 거예요. 자, 6,000명의 미 해병대입니다. 거의 인천 36작전 수준이에요. 800명이에요. 그러면 한 8배 정도 되겠네요. 많은 건 동일합니다. 자, 사정거련에 들어왔습니다. 공격 개슛. 자, 벌써 발포가 됐고요. 자, 인커밍을 외치며 돌격을 합니다. 자, 한 마리씩 계속 죽어들고 아직까지 총사정거리는 못 들어갑니다. 아직까지 총사정거리는 아니에요. 자,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. 물량이 너무 많아요. 지금 신명나게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너무 많아. 이거는 걸린 것 같은데. 미친, 물량이 너무 많잖아! 적군 중. 자, 일단 1군 무너졌고요. 하지만 뒤에 이고 있는 바로 2군이 붙어듭니다. 여기는 지금 거의 뚫렸고요. 야, 상대도 안 되겠는데? 싸도 안 무너져? 물량 6,000명은 너무 많았나 봅니다. 뭐야 이거. 야, 샹, 내가 지도한다. 쏴버려. 옮겨. 이동 발포. 이동! 수동 사격을 준비하라! 쏴!
쉣! 아! 와, 그냥 포위에가 쏴버리네. 개틀링은 드라라라 쏘다가, 야 그래도 적이 더 많이 죽었어. 2000명 잡았어. 대충 보면은 일단 아군이 훨씬 더 많이 잡았거든요. 대충 근데 싸우려면 한 60문은 있어야겠어요. 한 15부대, 한 15부대 정도는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가 미 해병의 승리.